더 높이 Let's Higher 파이팅! 물류 유통의 새로운 획을 긋겠다. 새로운 탐방을 준비하는 팀은 제주 여자 상업고등학교의 하이어 팀입니다. 하이어 팀이 향한 곳은 대한민국 유통의 중심 서울. 그 중에서도 유통의 새로운 채널을 써내려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색다른 아이디어로 레드오션인 유통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곳인데요. 아이디어라면 자신 있는 우리 학생들. 당찬 패기와 꿈에 대한 열정으로 과감하게 유통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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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활약을 두드림 시즌2의 마지막 탐방팀. 제주 여자 상업고등학교 글로벌 유통과에 재학 중인 세 친구입니다. 끊임없는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전공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있는 하이어팀. 상업경진대회,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글로벌 리서치대회, UCC대회, 직업탐방 취재대회 등등등. 하하하, 니네 수상 경력도 장난 아니다. 지한 친구는 자기의 꿈에 가장 항상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는 친구고, 항상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몸소 실행까지 하는 열정이 가득 찬 친구입니다. 나중에 막 제주도를 막 개선할 수 있는 물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자신의 꿈에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당찬 소녀 송지현. 이준의 제일 장점은 기현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왜요? 아까 지현이를 소개했지만 기현이는 얼굴도 봤다시피 가장 날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날렵해 보이다시피 몸도 빠릿빠릿 움직이는 항상 주축이 되는 친구입니다. 아, 그렇구나. 국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랑 물류 관련된 거여서 그런 거랑 관련된 물류 전문가나 물류랑 관련된 유통 업무도 다양하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빠릿빠릿하게 현장 업무부터 파악해가는 하이어 팀의 마스코트 윤기현. 회원이요. 친구들 힘들 때도 많이 도와줘서 되게 좋아요. 회원이 진짜 그랬니? 당연하죠. 유통이 흐르는 방식을 직접 눈으로 봐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형식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마돈니처럼 깊은 배려심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김소연.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힘차게 탐방을 떠나는 하이어팀. 아이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4박 5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좀 즐겁고 의미 있는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랑 선생님이랑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많이 배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다니고 체험할 생각에 좀 신나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좀 오래 가는 여행이 처음이라서 너무 신나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탐방에 대한 기대와 서울을 간다는 설렘을 안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출발! 자, 서울에서 지내는 4박 5일 동안 하이어 팀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은 따뜻한 하이어 팀. 살고 싶은 사람. 저요. 놀아야. 놀아야 돼? 아니요. 아니요. 여기 홈페이지 보니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흥미 종류? 맞아, 잠깐만. 그 맞아. 그게 자이언트 로즈 그거 무드등처럼 만든 다음에 핀 나오더라고요. 벽에 달고. 네. 너무 빛이 나오는 핀 나. 조명. 조명. 기업 홈페이지? 그리고 빛이 나오는 자이언트 뭐? 아니, 유통에서 찾아간다고 하더니 하이어 팀이 찾아가는 곳은 대체 어딜까요? 와. 건물이 어때? 예뻐요. 예뻐? 네. 제주도에는 검정 벽돌 별로 없잖아. 창문도 엄청 많아. 제주도에서 볼 수 없는 풍경.
모던앤 심플. 모던앤 심플 사무실에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사무실. 이곳은 바쁜 일상 속 작은 여유를 만들어주는 곳. 온라인 취미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재료부터 도구까지 집 안으로 신속 배달. 온라인과 취미가 만나 새로운 유통시장을 펼쳐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비풀이라는 취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양순모라고 하고요. 높이 더 멀리 레츠 하이얼.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상업고등학교 정원 하이얼의 윤기한, 송지현, 김수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중에서 취미활동비로 약 20, 30대 중에서 25만원 정도씩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모든 취미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미디어 취미에 집중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워라벨과 소확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즘, 나만의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 취미 생활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 발맞춰 온라인 취미 클래스라는 아이템으로 새로운 유통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자가 몇 개 없어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PT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꿈을 많이 꾸는 시기니까 꿈도 꾸면서 또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도 잘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멤버들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기는 저희 영상과 클래스 전담하는 조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혼자서 책임지고 계신 분이에요. 엄청 힘들어 하시고. 여기 저희 서비스 개발팀이라는 조직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구매 온라인 서비스 내에서 뭐 영상을 시청하고 또 구매하고 또 막 컨텐츠를 보는 과정을 다 이제 부드럽고 또 좋은 경험 만들고자 노력하는 분들이시고요. 팀장님이시고 여기는 이제 그 개발자 분이세요. 지금 진짜 바쁜 조직이고요. 지금 약간 일하는 척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에요. 두 분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손치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작가님 같은 분들이에요. 좀 작가님들하고 시제품 만들고 하는 거 여기다 걸어놓고 저희가 뭐 연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제 오픈할 클래스들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작가님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프랑스에서 양말 같은 것도, 양말도 직접 저희가 이제 다 디자인 전공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생산을 맡아서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저희 그 공간이 좀 만드는 공간? 평소 생각한 사무실이라는 게 칸막 있고 막 방 따로 돼 있고 부서 따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방 호실 안에 있었잖아요. 호실 안에 칸막이도 없고 되게 다 친해 보이는 사이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사무실이랑 너무 달라서 좀 많이 놀랐어요. 살짝 요즘 트렌드 막 소확행 이런 거잖아요. 앞에 막 아기자기한 것도 놓여있어서 진짜 딱 그 회사 이미지에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탐방의 마지막 목표는 학생들이 직접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기.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는 멋지게 기획안을 완성할 수 있겠죠? 기획안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고, 선정된 아이템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유, 아이템 선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친구들한테 뭐 취미 해보고 싶은 거 어떤 거 있냐? 내가 왜 못 하고 있는지, 뭐 학교 생활이 바빠서 못 하거나 뭐 너무 비싸서 못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런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도 돼요. 그럼 네, 오늘 고생하셨고, 이제 모카리스 마크라메, 제가 아까 영상도 보시고 직접 보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노트북으로 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보셔서 직접 따라서 내가 그냥 이거를 구매한 고객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 만들어 보시고 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네. 거기다 질문 달아주시면 되시고요. 아 선생님들이 강의를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귀에 쏙쏙 박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상품 개발 과정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은 일을 거치는 거라 알게 됐고 제가 상품 개발할 수 있다는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 수업 시간에도 참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었으려만 싶지만 뭐 이제 올해도 이제 제 수업 시간 한번 두고 보겠다라는 말을 안 했고요.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늘 그랬듯 너무 예쁜 것 같아서 4일 동안 제가 뒤에서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 첫날부터 숙제를 받은 하이어 팀. 자,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로 가요? 카페로 가요. 오호, 숙제도 하고 서울의 핫한 카페도 구경하고. 이뻐? 완전요. 이것이 바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꽝 먹고 알 먹고 하는 일석이조의 기쁨. 학생들이 찾아간 곳은 성수동에 위치한 한 카페. 버려진 공장을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창의적인 공간을 즐기다 보면 창의적인 발상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주어진 숙제부터 시작해봅니다. 하이어팀이 도전할 취미는 마크라메. 다른 도구 없이 오직 손으로만 실을 매듭 지으며 뜨개 작품을 완성시키는데요. 고객의 입장이 되어 조심스레 살펴보는 영상. 이름조차 낯선 취미활동 마크라메. 아 근데 너희들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바로 할 수 있겠어? 영상을 좀 더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해보니까 어때? 네? 막혔어요. 왜? 잘 모르겠어. 남 잘랄까? 어딜 잘라? 가운데를 잘라 그럼? 저렇게 네 개로 실수하는 애가 있으니까 두 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세 번 잘라고. 네 잘못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다시 봐도 왜 내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어.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지? 아? 아니, 아니. 선생님 말씀 왜 너가 잘못했는지 알겠어. 쉽지만은 않은 마크라메 리스 만들기. 고객의 입장이 되어 영상을 보며 한땀한땀 따라해 보는데요. 내가 왜 잘못한지 모르겠어. 세 줄 만들려고 했잖아. 아이고, 계속해서 헤매는 학생들을 위해. 자, 선생님 출동! 한번 보고 요령 익힌 센스 만점 선생님 덕분에 오호, 얼추 모습을 갖춰가는 마크라메 리스. 우와, 야, 이거 니네 완성할 수 있는 거니? 생각보다 너무 어렵는데 재밌어서 호텔 가서 또 다시 할 거예요. 진짜 재밌어? 네, 전 좋아하는데. 아, 저는 진짜? 원래 이런 걸 좋아해서 네, 너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수현이 고생한다. 뭐야, 그 괜히... 퇴근입니까, 이제? 퇴근입니다. 퇴근인가요? 퇴근입니다. 퇴근입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네. 아니요, 다시 하려고요. 망해가지고. 서현이는? 다시 해야죠. 얘 보면서 생각났거든요. 야, 나 일부러! 아, 오케이. 일부러 해준 거예요. 일부러 저의 노력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줄을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네 개로 자를 수가 있잖아요. 얘처럼. 아니, 두 개? 아, 두 개로 잘라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줄의 길이가 안 보여서 뭔가 짐작이 안 가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줄까지 끝까지 나왔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치. 상중하를 난이도를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적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제 스파게티로 끝내고 알로에까지 끝. 아, 알로에 좋아. 야, 아이스크림. 어? 아, 안 돼.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아, 소미야. 아, 양심이 있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살도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누구라도 한 명은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냐. 아, 코피 날 것 같아 니네 때문에. 어떡할 거야.
저는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왜 이해를 이게 못할까? 오늘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할 수 있어요. 내일까지 무조건. 맞아. 그래, 이거 집에 이거 하나씩은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공포증 많이 가. 어디야? 들고 다녀야 돼. 들고 다녀야 돼. 아 머리에 쓸 것까지는 좀.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어제? 이제 어디 카페에 가서 이거 작업하셨다고 들었는데 유일하게 완성하신 선생님이 금손으로 와 되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 손으로 뭔가 하는 거를 원래 좋아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되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돌려보고 돌려봐도 막 모르겠고 해가지고 그 세 개 큰 실 묶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섯 번인가를 봤어요. 혼자. 그래서 영상에 전체 화면이 좀 안 나오고 부분만 딱 나와서 그 줄의 길이 감각이 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왜 난이도 좋게 됐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저 5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대박이다. 좀 어떻게 너무 어려웠나 봐.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네. 실수했을 때 그런 대처법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잘못해서 만약에 이제 진짜 잘라버려서 이제 재료를 못 쓰게 됐을 때를 위해서 재료만 따로 구매를 하게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끝까지 해내는 그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완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아 그래도 내가 이거 완성을 해서 좀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설계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께 약간 좌절감을 드린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또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서 조금 환장했지만 되게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 뭐 할지 이러는 것도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그 특수한 바늘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한땀 한땀 꿰는 건데 그게 비용도 적게 들고 준비 재료도 적게 들어가지고 처음 해보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그거를 준비하려고 해요. 자 이제 본격적인 탐방에 여긴 동대문인데? 온라인 클래스가 되려면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료들을 구매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려고 했던 생각이 있던 것들 재료들 보면서 여러 가지도 보고 아이디어도 얻고 할 거예요. 천이랑요 실 볼 것 같지 않나요? 네, 볼 거예요. 저도 천이랑 실이랑 지퍼랑 네 그런 거 볼 거예요. 전 다양한 원단의 종류를 보고 싶어요. 파이팅!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무엇이 있는 줄 알아야 새로운 아이템도 구상할 수 있는 법. 직접 발로 뛰며 시장 조사에 나선 하이어 팀. 아이고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이곳에서 아이디어도 얻고 가격 조사도 하고 그럼 이런 게 바로 현장 교육이지. 얘들아 오늘 지대로 배우고 와라 지대로.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용도가 프랑스 가스 이거 얼마예요? 3만 550원. 대박 이거 원래 1500원이었어. 시장 조사 좀 많이 나와가지고 단가도 사실 시장에서는 한 다 합쳐서 19,000원 정도 됐는데 여기 오니까 훨씬 더 싼 것 같아요. 야 역시 나와서 보니까 다르네 달라. 어떻게 만든 거야? 그니까 그거 나도 모르겠다. 이게 큰 실이야 아까 너가 말한 거야? 아니? 방울방울. 이건 이걸로 막 수세미 만들어요, 수세미. 엄마 쓰는 수세미. 우리 할머니 만들어요. 아, 진짜? 네, 우리 줬어요. 아, 할머니 만졌어요. 네. 친구들 미션을 하나 줄까? 이거랑 똑같은 색을 찾아보세요. 이거. 선생님 이거 아닌가? 이거? 다른 거? 아, 네. 이렇게 대보면서 똑같은 색. 이거 같은데? 어, 이거네? 바람에. 오, 얘네. 얘야? 그러게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얘? 걔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더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가? 비슷한가? 얘랑 비슷한가? 네. 얘랑 이었죠. 네. 저희는 클래스에 요게 필요해요. 아, 근데 이제 세연이도 이거 펀치니들 하고 싶겠으니까 그냥 원하는 색상 골라봐도 되고 얘네들은? 한두 개 고른 거는 지금 사갈 수 있을까요? 여기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 사장님은 공간 같은 게 있으셔서 맞는 색으로 해주시기도 하고 염색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염색할 때는 한 번에 엄청 많이 해줘야 이거를 아. 염색하기 위해서 막 이걸 만들고 탄을 만들고 색을 만들고 해야 돼가지고 거의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살 때만 탄을 해주시고 만약에 롤이 이렇게만 있었어 여기 롤을 폈을 때 90cm 될 때 이게 1야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 그게 있는 거지 단위 1cm 이런 것처럼 그래서 동대문에는 원단도 그렇고 리본도 다 그렇고 다 야드 단위로 센치로 안 팔고 무조건 90cm 왜 그런 거예요? 규칙이죠. 아, 이 시장의 규칙. 아,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릇을 한 그릇 주세요. 이것보다는 1인분 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뭔가 일단 정형화된 이분들이 계산할 때 원단 길이를 재는 방법도 배우고 시장 조사를 할 때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도 배워봅니다. 내가 기획한 내용이 상품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정이 남았습니다. 하이어팀의 두 번째 탐방 이야기. 하부트를 만드는 공정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랑 똑같아요. 원칙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근본. 온라인 취미 클래스로 새로운 유통시장을 만들어낸 이곳. 물류 방법도 남다르다는데 나만의 기획안을 쓰기 위해 작가님도 만나보고 취미 활동도 가져보는 하이어팀. 다음 주 펼쳐질 두드림 시즌 2 그 마지막 탐방을 기대해 주십시오. 한방 잘 갔다 오라고 화이팅 한번 해준다면? 화이팅! 제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알겠어 가위바위보 이렇게 갔다 가위바위보 스파게티 많아 마크 선수 와. 왜냐면 중간에 끊어졌거든요 네, 와 하자마자 끊어졌는데